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도 좀 배포가 있게 예. 20%가 나온다면 아, 네, 배포 있습니다. 네, 네. 꿈의 숫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 같이 뭔가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사람이 많은 뭐 명동이나 강남역 같은 데 나가서 커피차를 그 지나가시는 시민분들께 서비스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. 직접 서빙하시는 거죠? 네, 네, 알겠습니다. 커피를 드리겠다 나왔고요. 거기다 추가해서 저는 그 안드레김 의상을 입고 커피를 서빙하는 그때 라디오 스타에서 그 김도라 씨가 조언을 해줘서 항상 제작 발표할 때마다 너무 그게 고민이 돼서 뭐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근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전 옆에서 안드레김 옷을 입고 같이 서빙을 해주셨다. 예. 절대 그 옷에서 커피를 쏟으면 안 됩니다. 예. 보이성 잘하십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우진 씨도 부탁드립니다. 그렇다면 저도 이 두 가지에다가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끝날 때쯤이면 좀 쌀쌀해질 수가 있으니까 국밥을 말아드리도록 할게요. 거리의 행인들에게. 네. 쌈이나라 국밥이라니요. 그렇습니다. 국밥도 흘리면 안 됩니다. 예. 자, 태성 씨. 네, 저는 그러면 한지 씨가 커피를 쏘실 수도 있고 우진 씨가 국밥을 쏘실 때 저도 예전에 안드레 선생님 패션쇼에 선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네, 집에 의상이 있는데 그걸 입고 같이 옆에서 서빙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성명님이 그 라디오스타에서 두 벌 중에 한 벌이 남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같이 입고 같이 서빙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아니 이게 맨 마지막에 앉으니까 참 굉장히 불리한 아니, 커피차에 국밥차에 앙드레김 의상이면 저는 도대체 뭐 비키니를 입어야 되나요? 아니 뭐 헬리콥터를 타야 되나요? 노래라고?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? 그럼 저는 그 국밥차일 때도 참여를 하고요 커피차일 때도 참여를 하겠습니다. 두 멋진 우리 멋진 이 스윗 가이들이 안드레김 선생님의 의상을 입고 멋지게 서빙을 할 때 저는 프로펠러가 달린 모자를 쓰고 네,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호객 행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그 정도면 네. 국밥과 커피가 다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. 아, 대단합니다. 네,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. 네, 제가 직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20% 넘어야 됐습니다. 예, 진짜 반드시 넘어야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안드레 선생님께서 역시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순간에도 웃음을 주신다는 거에 매우 감사드립니다.